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안산시 부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 8세대 시공된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사이즈가 넓은 3룸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의 폭은 3m70이 나오고 있고요. 4인용 소파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을 정도로 벽 길이감이 좋습니다. 아트홀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TV 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는 2m35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불형이고요. 주방이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3대까지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싱크대는 기역자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상부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각 싱크볼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m50이 나오고 있고요. 11자 반 장롱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3m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분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넓은 사이즈의 두 번째 방이고요. 더블 침대와 옷장, 책상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세 번째 방인데요. 3m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1등급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메인 욕실이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넓은 공간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각 세면대와 특대용 양변기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과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를 놓을 만큼 메인 화장실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 부곡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 사이즈가 좋고 주방이 타 현장에 비해서 넓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가끔 냉장고 3대를 배치 가능한 구조를 찾아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현장은 대형 냉장고 3대까지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앞은 도로를 끼고 있어 개방감이 좋은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